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잡으려고 한다든가 뭐 거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버리면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볼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볼 치실 때 보면은 몸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Keep going. 네. 3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배드민턴에서. 그래서 힘 빼는데. 예. 네, 그래서 몸에 힘 빼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근데 힘을 좀 뺄 수 있는 간단한 팁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릴 건데 힘을 빼는데 첫 번째로 빼면 돼요. 아. 되게 좋다. 첫 번째로는 준비 동작을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준비 동작을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볼을 치잖아요. 볼이랑 호흡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야 돼요. 자, 볼이랑 호흡하는 시간이 좀 짧다는 거는 이런 내용이야. 예를 들어서 언더 스윙을 하는데 이렇게 스윙을 해요. 아, 저 여길 봐요. 저기 보면 안 돼요. 여기. 저기 절 봐요. 네. 잘생기셔가지고. 자, 봐봐요. 다시. 자, 스윙을 한다. 볼이랑 호흡하는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짧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깁니다. 길죠. 볼이랑 호흡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네. 이렇게 볼이랑 호흡하는 시간이 길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타 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볼이랑 호흡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야 돼요. 최대한. 그래야지 몸에 힘 빼는 걸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을 너무 잘 잡으려고 한다든가 뭐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타이밍을 잡으려고 한다든가 우리가 이제 스매시, 뭐 클리어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잡으려고 한다든가 뭐 거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버리면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야! 경하드리옵니다. 힘 많이 빠졌어요. 자, 우리는 힘이 아직도 많이 들어가요.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 계속 제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 볼과의 호흡하는 시간을 잘 못 가져가는 사람들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언더스윙도 마찬가지고 이런 볼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끝에 이제 힘이 들어가고 중간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볼 감각이 키워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볼이랑 내 팔이랑 좀 느끼면서 최대한 오랫동안 여기도 마찬가지 최대한 오랫동안 감각을 키울 때까지는 좀 최대한 오랫동안 호흡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내 팔을 제어할 줄 알면 이렇게 초반에 볼과 호흡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갈 줄 알면 추후에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다? 스윙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내가 빨리 치고 싶으면 그냥 빨리 쳐버리고 좀 한 박자 좀 쉬었다가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쉬었다 그죠? 뭐 이런 것들 다 한 박자 쉬었다 치고 뭐 두 박자 쉬었다가 치고 또 한 박자 쉬었다가 뭐 틀어버리고 뭐 이런 동작들 다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볼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볼이랑 내 팔이랑 최대한 오랫동안 호흡을 해야 된다. 절대 짧게 끌어치거나 힘이 들어가면 지금은 안 된다. 자, 클리어 한번 쳐주세요. 약간 좀 성의 없게 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성의 없게 막 달랄레 막 하기 싫다는 듯이.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은 힘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봐봐요. 저 들어갔어요.
응?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어, 들어가죠, 그죠? 아, 너무, 너무 잘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지, 그죠? 그래서 약간 좀 성의 없게. 볼이랑 호흡하는 시간이 최대한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길어야 된다. 어떻게? 자, 클리어. 저 봐보세요. 저, 이 볼에 대한 채공 시간을 저, 제 한번 팔 봐봐요, 팔. 제 팔 봐봐요. 이 볼이랑 지금, 그죠? 호흡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 볼이 와, 이렇게. 그죠? 어. 같이, 같이, 그치? 가, 같이, 그죠? 같이 이렇게 다니죠? 어. 이런 볼이 내려오는 시간과 팔이 들어가는 시간,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시간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조금 세게 치니까 또 힘이 들어가. 너무 지금 붙잡고 있어. 응? 좀 세게 치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헤드가 막 여기까지 막 내려와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야, 이놈의 새끼야. 으이씨! 응? 빨리. 야, 이 새끼야.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안 되고. 볼이랑 같이. 어, 그래, 그래.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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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같이. 이런 느낌으로 감각을 좀 키우셔야 돼요. 그러한 감각이 좀 많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스윙 속도를 조금 더 내도, 그죠? 그래서 스윙 속도 내도 스윙이 별로 흔들리지가 않죠.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저 뒤까지 치지 말고 중간까지만 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힘들어가니까. 중간에 세게 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힘들어가고 막. 이게 힘들어가는 거야, 이게. 요런 식으로 볼과 초반에는 호흡하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그죠? 먼저 가서 기다렸다가, 어, 타이밍 찾으려고 하고. 이러면, 힘 빼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알겠죠? 어, 지금은 이 이렇게 우리가 난타 칠 때, 난타 칠 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해서 하시고, 뭐 드라이브 쇼도 마찬가지고, 먼저 가서 기다렸다가, 스윙하고 이러지 말고, 볼이 오면 그 볼 채공 시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질문. 동호회나 이런 데서 이거를 힘을 빼면서 이렇게 팔이 낯같이 해주시 하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스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질문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게 팔이 낯같이. 그게 이제 좀 상급자로 올라가서, 상급자로 올라가서 필요한 스윙, 임팩트 순간에 대한 어떤 힘 전달은 분명히 필요해요. 임팩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이다. 그러니까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스매시를 한다. 네, 들어가세요. 스매시를 한다. 그러면은 시작점이 이제 1이라고 하고 여기가 10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중간에 맞는 구간을 예를 들어서 4, 4, 5, 6,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1, 2, 3, 그 다음에 뭐 7, 8, 9, 10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봐봐요. 이렇게. 어. 그죠? 요 구간만, 임팩트 순간에만 들어가야 되는데, 초반에 이제 초보자분들이 어떤 뭐 상급 동호인분들한테 그런 어떤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임팩트 순간에 뭐 낚아채라. 어, 뭐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은, 힘 빼는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7, 8, 9, 10 거기까지 힘이 다 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과 끝은 빠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스윙을 아무리 빨리 해도 마무리되는 동작에서는 제가 한번 봐보세요. 네, 풀어지죠. 그죠? 이렇게. 뭐 포인트 스윙도 마찬가지. 풀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막 잡혀 있고, 그죠? 뭐 이런 동작들. 힘이 들어가는 거죠. 팔. 이 팔을 가지고, 자, 볼이, 자, 온다. 볼이 온다. 그렇죠. 이 채공 시간을, 좀 느끼면서, 천천히. 너무 준비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죠? 라켓 내려도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저 보이죠?
볼 채공 시간을 같이 이렇게 이러면 안 되겠죠. 지금은 팔로 호흡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이제 좀 상급자가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이게 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 감각, 내가 몸에 힘 빼고 내가 안정적인 타이밍을 맞추고 그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볼이랑 호흡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게임을 할 때는 이렇게 볼이랑 호흡을 오랫동안 하면은 아니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만 볼이랑 호흡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내 스윙 시간이 상대방한테 노출이 많이 돼요. 내가 언제 쉬는지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스윙 리듬이 굉장히 다 좀 작아야 돼요. 지금은 뭐 드라이브 치는 것도 우리 하는 것처럼 볼이랑 좀 호흡하면서 좀 해야 되지만 실전에서는 스윙이 굉장히 짧고 간결해야 된다. 근데 이런 힘이 빠진 상태가 좀 만들어져 있으면 타점 실전에서 좀 스윙을 좀 짧고 간결하게 해도 힘이 들어가는 스윙이 아니라 그렇죠. 타점을 빨리 잡는 스윙이 만들어져요. 근데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타점을 빨리 잡으면 급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지금 팔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우리 또 볼 받으면서 또 어때요? 하체 갖고도 볼이랑 잡고 호흡을 하잖아요. 또 상체도 호흡을 해요. 뭐 앞에서 우리가 볼을 잡을 때도 상대방이 친다 그러면서 그 상체 가지고도 같이 뭐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치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가장 큰데 천천히 해야 되니까 팔에 힘 빼는 것만 요것만 좀 볼이랑 최대한 오랫동안 호흡해라. 그래서 우리 그 볼 감각 키우기 편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볼이랑 호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그죠? 이런 것들은 볼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해도 도움이 돼요. 계속 볼이랑 좀 호흡할 수 있게 계속 같이 이해되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